그래서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얘가 신인 한 두세 작품 했을 땐가 그러니까 유진이가 한 번도 얘랑 나랑 해갖고 엔지 낸 적이 없었어요. 얘가. 그러니까 우리는 네네네. 딱 보면 알거든. 얘가 몇 번 외워온 엔지를. 그리고 언제든지 정시에 와갖고 다 부르는데 그 스태프들이 얘를 주인공 여잔데 자기네가 7시에 출발하면서 왜 얘를 7시에 불러? 얘는 7시 반이나 8시쯤에 그때 그렇죠, 그렇죠. 그 막 밤새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30분이 얼마나 중요해요. 같이 7시에 부르더라고. 그래서 내가 걔 불러 새하단 쳤어. 니네 매니저가 나한테 고맙다 그랬어. 그래서 스탠턴한테 왜 혜진이 말이야 준비하게 줘야지. 그렇죠, 왜 그렇죠. 니네가 가서 준비를 하고 배우가 가는 거지. 그걸 왜 데리고 다니는 거야 자기네랑 같이. 아침부터 출발을 같이 해갖고 그래요. 그런 거는 좀 너무하잖아. 아니 얘가 열심히 안 하거나 그렇게 그런 애면은 네네. 6시부터 오라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 스태프들이 도와줘야지. 주인공을 도와줘야지. 그렇게 할 게 뭐가 있어. 많이 서러웠나 봐요. 어떻게 울어요? 얘가 왜 울어 또? 왜 울어? 아니 그 일찍 나왔던 게 서러워? 그 시간이 그렇게 아까워서 우는 거야 지금? 감동받아가지고 뭘 그냥 한 것 같은데? 왜냐, 아니요 진짜 우리 너 다 준비해놓으면 그때 나타나. 진짜 제가 완전히 무명이었는데 이제 주인공을 맡게 되는데 CF가 하나 된 거예요. 근데 선생님이 정말 선생님이 이처럼 너무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. 프라이 치킨이었어? 맞아. 그래서 너무 본인이 이처럼 너무 기뻐하시고 제가 선생님이랑 저랑 대사 분량이 제일 많았었기 때문에 막 대본 리딩하다가 막 헛구역질 올라오고 막 이랬었어요. 그래요? 그러니까 막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내가 알아. 내가 네 마음 알아. 선생님이 막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 그 따뜻함이 아니 근데 잘 못하고 열심히 안 하는 애들한테는 안 그래요. 그런 애가 거기서 구역질하고 있으면 덮어버리시고 대사는 안 해오면서 뭐 구역질까지 해. 아니 내 말 이상해요? 아니요. 최선을 다하면서 그 긴장감을 이겨내지 못해서 자기 몸 스스로가 역반응을 보이니까 헛구역질 하고 그러는 거죠. 근데 그러니까요. 그걸 보면 뻔히 아는데 그걸 확실히 살아나네. 완전히 뭐. 그 봐 오시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힐링이 되잖아요. 근데 진짜 선생님 이게 힐링이에요. 아 그래요? 선생님 되게 멋있는 또 얘기도 있어요. 제 그 사촌 동생을 낳았던 자혜라는 친구, 최자혜라는 친구랑 선생님 둘이 또 붙어서 연기하는데 그 친구가 계속 한 그 대사가 NG가 계속 났었던 거예요. 그래서 막 얼굴 빨개져서 어쩔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다음번에 NG를 내주시더래요. 아, 그랬대? 네. 너무 뿔린 것 같은데. 아니에요, 진짜로요. 진짜? 일부러 NG 내줘서 미안해요 이렇게 하시고 야 잘해. 너 잘하잖아. 다시 그렇게 얘기하셨대. 그래서 그 친구가 정상쓰겠네. 보시기에는 우리가 까칠해 보이시고 엄한 것 같아도 그 마음 속에는 정말 그 샘물 같은 그 있는 거예요, 그죠? 이런 걸 아주 억지로 말하려니까 못 하신다. 억지로 말하려니까 못 하신다고. 괜찮아요. 그렇게 마무리 이상하게 안 해도 돼요. 괜찮아요, 나는. 제가 그리고 저 상투적인 얘기 잘 못 해요. 근데 이렇게 따끔하게 또 돌직구로 야단치실 때도 있죠. 네. 선배로서. 그렇죠. 네. 예를 들자면 우리는 연기하는 거기 때문에 눈을 맞추고 들어줘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렇죠. 어떤 배우애들은 이렇게 눈을 안 보고 딴 데를 보고 해요. 자기 카메라 앵글에 뭐 그게 좋대나 어쩌고. 나 그런 건 너무 싫어. 왜냐면 각도가 좀 자기 각도가 예쁘게 나오는 게 있어. 여기가 이뻐. 그죠? 이렇게 하면 귀를 보고 이렇게, 연기하는 귀가 이렇게 난 그런데 싫은데 너무 싫기 때문에 내가 NG를 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혼내십니까? 안 혼내요 나 그러면. 그냥 뒤로 씹어 그냥. 오 반전이야. 그때 내가 너무 막 화가 나고 너무 막 싫기 때문에 말할 길 감정도 아니야 그러니까. 근데 내가 뭐 부처님이라고 뭐 그렇게 말 안 하고 참아 뒤로 가서라도 씹어야지. 그럼 직접 혼낼 때는 이렇게 불러다가 이렇게 혼내시기도 합니까?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. 뭐 불러다가 내가 무슨 경찰이야 불러다가.